강대리 왜 그래? 회식엔 코빼기 담배 추다가 오늘따라 웬일이래? 뭐 시댁이나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 받나 보지. 그럼 그 스트레스를 지금 우리한테 풀고 있는 거야? 뭐? 재수없어 정말. 아 짜증나. 팀장님, 시어머니가 아프셔가지고 오늘 병원에서 남편하고 교대를 해야 되는 날이라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아, 난 진짜 회식을 너무 좋아하는데. 경진 씨, 시어머님 작년에 돌아가시지 않았어? 그러니까 그건 이제 작년이고 올해 또 아프시니까 집에는 밥 못 먹고 기다린 애들이 셋이나 있어가지고. 아니 뭐 어쨌든 뭐 시어머니가 아프니까. 시험장님 가보겠습니다. 얘들아 수고해. 들어가세요. 수고해. 이것들이 어? 툭하면 선배를 씹어? 어? 뭐라고 이것도 진짜. 야 왜? 니들은 결혼 안 할 거 아니야? 시부모님 남편 자식 안 생길 거 같아? 전 결혼 안 할 건데요. 못 하는 거야 이거? 전 결혼해도 애는 안 낳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니들 뜻대로 될 줄 아냐고. 나한테 이렇게 살고 싶어서 사는 줄 아냐? 어? 야, 내가 말하는데 니들 그렇게 인생 장담하지 말아라. 어? 야 그리고 같은 여자면 좀 어? 사정도 좀 봐주고 편도 들어주고 좀 그럴 줄 알아야지. 어딜 이것들이 싸가지 없이 툭 하면 선배를 씹어. 어? 니들 진짜 못 나올 거야! 그럼 뭐? 선배가 회식에 는 일이에요? 그럼 니들은 회식에 와가지고 풀떼기나 집어먹고 있는 것들이. 야. 야, 이쁘고 날씬하고 젊은 것들! 건방 떨지 말아라. 그래도 이렇게 몸 맞춰, 마음 맞춰 직장이라고! 애 키우는 우리 같은 아줌마들이 있어서 니들이 대한민국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이것들아. 고마운 줄 알아야지. 이것들이 고마운 줄 알아. 어? 인사 안 하냐? 네 선배님 감사합니다. 그렇지. 한 번만 더 건방 떨어봐. 어? 당신 뭐냐? 응? 뭐? 당신 술 마셨냐? 회식했었는데. 회식? 왜? 난 회식 좀 참석하면 안 되냐? 야 정진수 너만 승진하고 싶냐? 나도 승진하고 싶다. 나도 되게 승진하고 싶거든. 그래서 마셨다. 어쩔래? 어쩔래? 당신 사표 낸다며. 사표를 낸다는 사람이 무슨 회식을. 아 당신 정말 이런 식으로 할 거야? 애를 맡기고 술을 마시고 들어와. 그리고 집안 살림 이렇게 개판으로 해놓고. 여보. 이거다.
여기. 다 고르셨어요? 네, 골랐습니다. 저희 매장에서 제일 잘 나가는 제품이에요. 역시 안목 있으세요. 아, 예, 제가 뭐 좀 안목이 있는 편이죠. 근데 신상이라 할인은 안 되세요? 포장해드릴까요? 아, 예. 할부 부탁드립니다. 잘 먹었습니다. 어, 손님 나가신다. 예. 잠시만요. 아빠. 야, 정다빈. 너 아까 아빠가 어떻게 하라고 했지? 자, 할머니 만났다. 큐.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여기 아파요. 보호해주세요. 그렇지, 그렇지. 우리 딸 진짜 똑똑하네. 그렇게만 하면 되는 거야. 알았지? 그러면 할머니 내일부터는 우리 집에 다시 오시는 거예요? 다시 오시게 만들어야지. 감사합니다. 병원님. 아, 이게 누구야? 정서방 아니야? 아니, 이 시간에 웬일이야? 아, 저 월차 냈습니다. 다빈이 좀 보느라고. 아이고, 우리 다빈이 왔어? 안녕하셨어요. 그럼 잘 있었지? 우리 다빈이 괜찮아? 아이고, 그냥 이마에 반창호를 큰 것도 붙였네. 아이고. 장모님, 그동안 잘 지내셨죠? 저 정서방 왔습니다. 할머니!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하나밖에 없는 내 새끼. 아, 우리 다빈이 왔어. 다빈이 왔구나.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그랬어? 할머니 둘이 다빈이 보고 싶었어. 내 새끼. 내 새끼. 내 새끼. 어디? 다친 데 좀 보자. 어? 다친 데. 다친 데 어때? 이젠 하나도 안 아파요. 그래도 어린 게 얼마나 아팠을까. 할머니가 미안해. 할머니가 미안해. 아니에요. 보내달라고 잠깐 부려서 죄송해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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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새끼 말하는 거 좀 말아, 내 새끼. 다빈아, 할머니 미안해. 장모님, 그간 잘 지내셨죠? 저 정서방 왔습니다. 제가 이걸... 아이고, 이뻐. 아니, 제가 이걸 드려야... 아니, 제가 이걸 준비를... 뭐니뭐니 뭐니 해도 설렁탕은 장모님 설렁탕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습니다. 요 며칠 장모님이 안 오시니까 다빈이가 장모님을 어찌나 보고 싶어 하든지요. 집에 반찬은 좀 있나? 없습니다. 정말 먹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장모님이 안 오시니까 소세지도 없고. 자네, 이 깍두기. 깍두기 먹어. 예, 예, 고맙습니다. 아, 그리고 다빈이 엄마가 얼마나 후회를 하는지요. 제가 그랬습니다. 너는 왜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해가지고 장모님 속상하게 하고 너 속상하고 나까지 속상하게 만드느냐. 그랬더니 막 또 후회를 하는 거 있죠. 그러면서 뭐 자기가 잘못했다는 둥 죽을 죄를 지었다는 둥. 아, 나 참. 그래서 미선이는 사표를 냈다든가? 아유, 집사람이 무슨 사표를 내요. 아, 그냥 장모님한테 말은 못하고 그냥 장모님이 내일 오시나 아니면 내일 모레 오시나 그냥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예. 사표를 내거나 말거나. 저기 장모님. 아, 됐어. 밥 다 먹었으면 빨리 가. 예. 예? 가다니요? 아, 그럼 계속 여기 있을 거야? 아, 나 장사해야 돼. 빨리 애들을 가. 저기 장모님. 장모님. 아니, 제가 이거를 장모님.
출근하시면 1, 2층 청소부터 해주시면 돼요. 네. 매장은 항상 청결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서점 같은 경우에는 먼지 제거 좀 잘해주시면 돼요. 땀이 선책이 나갈까? 커피 있니? 어, 뽑아줄게. 아니, 내가 내려가지. 저기요, 김우진 씨. 잘 봐달라고 했지. 잘 벌어달라고 한 적은 없거든요? 이씨. 아주 곱게 재활용으로 분리되어 있더군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네? 저도 제가 보겠다고 했지. 잘 모시고 있겠다고는 안 했습니다. 네? 뭐라고요? 저에게 있어서 가치 없는 원고는 그냥 쓰레기일 뿐이에요. 버릴 만해서 버린 건데 무슨 문제 있습니까? 만일 여기에 난로가 있었다면 딱 불쏘시개하기 좋은 재료였을 뿐이에요. 뭐라고요? 불쏘시개? 그래서 이렇게 따지러 왔습니까? 이렇게 따지러 올 정도면 자신의 원고에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었다는 소린데 정말 실망스럽군요. 글만 못 쓰는 줄 알았더니 자아성찰도 형편없어요. 하긴 그러니까 글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뭐라고요? 또 할 말 남았어요? 나 여러 말하기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또 누구를 가짜로 위로해 주거나 격려해 주는 것에도 소질 없어요. 여기 더 있어봤자 나한테 악담밖에 들을 게 없을 것 같은데 괜찮겠어요? 나 같으면 빨리 나갈 겁니다. 우준이 형! 넌! 빨리 산책이나 가! 잡상인 내가 전문이잖아. 잡상인! 빨리 가자! 저기요! 그쪽이 얼마나 대단하신 안목을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러시는 건 아니죠. 작가한테 작품은 자식인데 어떻게... 자식 운운할 정도의 가치 있는 작품 아니었다고요. 몇 번을 말해야 됩니까? 더 간단하게 말하자면 그쪽 글을 출판하는 건 저희 출판사에서 손해다 이 말입니다. 이제야 알겠네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한마디로 돈이 안 된다는 소리잖아요, 내 작품이. 그럼 당신은 돈 없이 살아? 여기 올 때 버스 안 타고 걸어왔어요? 김태준 편집장님은요. 글은 돈으로 읽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읽는다고 했어요. 그쪽이 돈 많고 장사 수완은 좋을지 모르겠지만요. 그쪽이 김태준 편집장님보다 젊고 세련될지 모르겠지만요. 당신은 당신 아버지의 반의 반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참 불쌍한 사람이고요.
제가 근데... 아유, 놔두세요. 어? 무슨 일 있나 보죠? 미애, 지 뜻대로 안 되면 일단 울고 보잖아요. 놔두세요, 놔두세요. 아휴, 자식들이란... 근데 누님 내일 미선이네 가실 거예요? 왜 물어봐? 아니, 그냥 뭐... 미쳤어? 내가 왜 가? 딸년한테 그런 소리 듣고 가? 아이, 누님. 그래도 정서방이 이런 것도 어? 사오고 그랬는데. 우와! 이야! 이거 우리 누님, 어? 와, 이거 맞춤 옷이네, 이거. 맞춤. 아이고, 어따 치워놔라. 왜 꺼내놓고 난리야. 아이고, 누님. 그래도 이거 보기 좋잖아요. 예? 네? 이렇게. 시끄러. 너 파 안 다 듣고 쓸데없는 소리 하려면 빨리 너도 네 집으로 가. 알았어요.